여러분 저희는 퇴근합니다. 아니구나. 퇴근이 아니야. 아. 저희는 따로 또 이동을 하러 갑니다. 맞아요. 퇴근이 아니구나. 내일 옷 입을까 또 피팅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이래야 돼요. 수업도 있고 해서 지금 하나의 스케줄을 끝나고 이젠 다른 스케줄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길게 못해요. 도착하면 꺼야 돼요. 네. 근데 저희 둘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VM 켰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됐어요. 고생했어. 오늘 너무 재밌었어. 맞아요. 오늘은 행복한 하루였어요. 맞아요. 뭐야? 무슨 뷰? 천장 뷰 멋지다고요? 아, 그쵸? 천장 보고 있었어? 아! 사원증! 나 왜 저래? 왜 저래 진짜? 아니 사실 이제 딴 데 취직했거든요. 유시가 맞아요. 유시가 딴 데 취직해서 제가 한번 가서 좋은 곳인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보고 왔어요. 심장은 색깔은 블랙. 에? 핑크 머리 아닌데 이거? 이거 원래 빨간 머리인데 루시는 희한하게 빠지면 핑크색으로 나와. 이상하네. 내일 다시 빨갛게 하고 올 거예요. 가요 대축제. 눈사람 만들었냐고요? 눈사람 만들 시간이 어딨어요? 눈도 한번 못 밟아봤는데. 그러네. 눈도 내렸는데 못 밟아보고 만지지도 못했어. 한 다 번도. 주차장에서 내리고 주차장에서 픽업하고. 그러니까 눈도 아직 못 밟아봤어요. 저녁은 아직 먹을 시간이 아니라서 안 먹었어요. 아까 그거 먹고. 맞아요. 아까 그게 저희한테는 간식 같은 거 주셨어. 참 이거 어렵네. 아, 이걸 빼볼까? 하나만? 여기다? 잘 보이세요? 저희가 흘렸어. 댓글이 어디 갔지? 야! 왜 밑에서 찍냐고! 아, 방금 휴대폰 시점. 죄송해요. 휴대폰 시점이어서. 근데 이거 조명을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다. 너 플래시로 해봐. 핸드폰 플래시. 핸드폰 플래시. 그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야 그렇게 되네. 그렇게 꽂아. 아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니까 이래야지 얼굴이 보이지. 근데 왜 이렇게 물이 묻었어? 얘들아 너네 적당히 예쁘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예쁜 것 같아. 그런가? 왜냐면 우리만 헤매했거든요. 슈스덥 강아지 어렵다고요? 슈스덥 어렵지. 슈스덥 어렵지. 팝업스토어 갔다 왔어요. 팝업스토어 너무 좋죠. 좋았어요. 조명 굿. 진작 이럴 거야. 그니까 이거 다 필요 없네. 차 조명
난 못 갔는데. 아쉽긴 하다. 근데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아니에요? 이번 주까지잖아요. 아 맞아. 포토이즘 전국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맞나? 응. 떴나? 떴어요? 떴. 아 근데 막 방금 말한 했던 거 같은데. 온염이라고요? 뜬지 오래됐대. 아, 오래됐구나. 저녁 메뉴 추천해달래. 저녁 메뉴? 너 뭐 먹고 싶어? 배가 별로 안 고프지? 맞아. 아직 배가 안 고픈데 저녁 메뉴는 닭갈비? 치즈 닭갈비. 치당 맛있겠다. 아, 글씨가 잘 안 보여. 그니까요. 수제비? 수제비 맛있게. 예, 어제 칼국수 먹었는데 저희가 어제 일본 갔다 와서 첫 끼를 먹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고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또박 뭐가 있었어. 뭐 하다가 밥을 뭐 했잖아요 오자마자. 그거 순서 기다리고 막 그런 거 뭐 기억도 안 나지 너 지금? 기억도 안 나. 근데 무슨 스케줄인지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오자마자 스케줄하고 회사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밥을 너무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창문에 꼬셔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막 전이랑 칼국수랑 또 뭐지? 낙삼. 낙삼. 낙지 삼겹. 낙삼 먹었어요.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만두도 원래 넣었는데 만두가 다 먹은 둘에 저희가 다 먹을 때쯤에 만두가 안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랬어요 저희가. 근데 깜빡하고 만두를 안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저희가 저희 살리셨다고 너무 감사드려요.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해하셨는데 아니요 너무 저희가 오히려 너무 감사드려요 이랬어요. 만두 나왔으면 못 먹었다 그랬어요. 저희 정말 살리셨어요. 이렇게 그 직원분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꼭 그렇잖아. 먹기 전에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반부 가면은 못 먹을 거 알면서 왜 또 이렇게 다 시켰지. 진짜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안 나왔고 너무 감사드렸어요. 진짜 그 절대 들어갈 배가 없었어요. 절대 많이 먹었어. 들 수 없었어 젓가락으로. 양이 좀 적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먹어. 진짜 만두 나왔으면 저번에 못 먹었어요 그거. 내일 가요대 축제 오시는 분 손 라인은 나왔으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쵸. 오시는 사람 오시는 더비 손 나 화이트 챌린지 봤어? 화이트 챌린지가 있어요? 그게 뭐지? 저요 못 가요? 네 좌석이 적나? 다 더비가 왔으면 좋겠다. 맞죠. 이거 말하면 안 되나? 뭐 내일 알게 되시게 알게 되시게 하는 게 낫다. 그게
낫지 않을까. 딱 저희 17일에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이 좀 해야 되는데요? 내일 곧 도착이에요 여러분. 어, 끄기 전에 캡처 타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가야 돼. 하나 둘 셋 고마워요 더비.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스케줄 하러 가볼게요. 이제 곧 도착이어서 내일 해야 돼요. 안녕, 안녕. 고마워요 더비 푹 쉬세요.